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종섭은 월급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종섭은 호주 가서 유람선 탑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호주 가서 코알라 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호주 가서 캥거루 봅니다. 말이 됩니까? 윤석열 감독, 이종섭 주연의 피의자의 해외 도피 한 작품을 찍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최상병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요.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게 지난 1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해병대와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피의자 이종섭이 다른 부하들에게 최상병 수사 무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3월에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정식으로 임명합니다. 어제였습니다.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불러서 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자진 출석했지만 언론에는 소환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 잘 찾아보시면 이종섭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합니다. 제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게요. MBC가 단독 보도하지 않았으면, 한겨레가 단독 보도하지 않았으면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을까요? 공수처가 조사 한 번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1월에 압수수색을 해놓고 이제 2개월여 있다가 이종섭을 수사한다는 게, 그것도 오늘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어제 조사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종섭 씨, 핵심 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작 4시간 조사했어요? 근데 이게 충실한 조사입니까? 요거 하고 오늘 출국하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뒤집힌 거라고요. 그런데 외교부는 이미 여권도 발급했고요. 국적기 편으로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집니다. 오늘 출국은 연기됩니다. 자, 외교부 비판받아야 되고요. 공수처 비판받아야 되고요. 법무부 비판받아야 되고요. 대통령실 비판받아야 되고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알고도,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거고요. 알고 했다면 뻔뻔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지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윤석열 감독, 이종섭 주연의 피의자의 해외 도피 한 작품을 찍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피의자 출신이고 왜 이 시기에 이종섭을 보내야 됩니까? 이종섭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종섭만 이 일을 하기에 적격자입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출국 금지 사실 몰랐다? 대통령실이 몰랐다? 외교부가 몰랐다? 출국 금지 사실이 있었던 걸 몰랐다. 대통령이 몰랐다. 대통령실이 몰랐다. 예? 외교부가 몰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그걸 몰랐다고요? 호주 대사를 보냈는데 몰랐다. 공관장을 보냈는데 몰랐다. 출국 금지인 거를.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무슨 국가행정이 장난도 아니고요. 주요국 대사를 보냈는데 출국 금지 상태인 걸 몰라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를 일을 말랑말랑하게 합니까? 그러려고 세금 받아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4시간짜리 조사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핵심 피의자를. 게다가 협조를 잘해요? 업무 수첩은 없다. 휴대폰 이미 제출합니까? 휴대폰을 이미 제출해요? 이미 번호는 그대로인데 휴대전화 바꾼 거 제출하면 이미 제출입니다. 이미 안에 있는 거 디가우징을 하거나 어디 강에 던져버리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협조를 잘해요? 그래서 오늘 비행기 탔으면 해외 공관장들 3년짜리입니다. 정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협조를 잘합니까? 공수처 검사를 호주로 파견 보내가지고 그 호주 대사로 가 있는 이종섭 씨를 조사합니까?
그 조사하는 거예요? 게다가 공수처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자 누굽니까?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우검회, 우직헌 검사들의 모임의 회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가면 이 조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해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저만 이런 분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40일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대통령이 어떤 행정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에 대해서 여당 후보자들이, 여당의 대표가 어떻게 해명하고 설명하는지를 일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달라고 구걸을 해요?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떠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강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고 공언을 했고 원칙과 상식, 법치, 헌법을 늘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인 이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지명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강과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면 이종섭 씨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 절대 다수의 여론일 겁니다. 여론조사를 돌려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대통령실 이러려고 월급 받습니까? 만약에요, 이종섭 씨가 이렇게 하고 호주 대사로 나간다, 제가 오늘부터 철회될 때까지 노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종섭은 월급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종섭은 호주 가서 유람선 탑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호주 가서 코알라 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호주 가서 캥거루 봅니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종섭은 월급을 받으러 호주로 날아갑니다. 날아갈 예정입니다. 유람선 탑니다. 코알라 봅니다. 가서 아웃백 스테이크 썹니다. 저는 이게 선동이라고 오해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내는 세금이 이종섭 같은 피의자에게, 이종섭 같은 핵심 피의자에게 호주 나가서 월급 받고 코알라 보고 캥거루 보고 유람선 탄다면 전 이거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국이 연기됐다고 하니까 오늘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